미래전략관 담당 안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재덕 미래전략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노재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정활동과 항상 시민의 행복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선특별위원회 시민의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9쪽에 보면 이천시민대통령의 분기별로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도 저기 1분기는 구제역대는 1분기를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럼 몇 번 했죠? 작년에? 작년에 3번 했습니다. 작년에 3번 했어요. 그러면 주로 이제 대토론회를 이제 어디서 개최했어요? 아트홀에서 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회의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대회의실? 네. 시청 대회의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지난번에 가보면 관객들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거 세 번 다 개최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1분기 거 못한 것만 일단 감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향후 추경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화 콘서트가 이제 새로 신설이 됐나 보죠? 예, 올해 이제, 새로운 저희가 소통을 일어나다가, 그 일반 시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신청 학교를 저희한테 받았었는데, 저희가 장원고등학교하고 이용고등학교 두 군데 받았었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강사를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강사가 먼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학생들한테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하고의 전문 찬답식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2,200만 원 잡혔는데, 요 정도 내용은 어떻게 잡힌 거죠? 2,200만 원. 저희가 일단 주로 적용되는 게 이제 강사 이제 소개비. 이게 지금 1회잖아요. 저희가 이거 분기별로 증정하는 겁니다. 이것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 전 사업이 이제 이렇게 신규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도 또 많으신 거죠? 네. 네. 그래서 기원하시는 거가 진짜 2000에서 크게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상. 아동 불복 공동체 공간 조성기라고 해. 이거는 어느 지역이에요? 어디? 이건 위치가 지금 경기도 공모사업으로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네. 제가 보건소, 지금 현재 2000 보건소, 그 투사랑 옆에 그쪽에 공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보건소 그쪽에 투사랑? 예. 네. 투사랑 옆에 건물 부지편이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공모를 한 거예요? 그 단체에서 경기도 공모서를 신청을 해서 당선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공간 조성기로다가 이제 도비 50%, 시기 50%를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들여갖고, 이제 공간 조성 상당에 첫 해에는 운영비를 1천만 원, 그 다음에 그 3년차까지 지원이 되는데, 2년차에는 2천만 원, 3년차에는 3천만 원을 해서, 공간 조성비 5천 원에 운영비 5천만 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간. 그럼 아동 돌봄용으로 나이대가 어린이에요? 아니면은? 초등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면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마을이에요? 이거는 이제
모가의 그 모가면이 소재하는 모가의 향기라고 거기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선정이 된 겁니다. 모가 향기요? 예, 모가의 향기. 그럼 모가면 자체예요? 마을이 아니고? 모가면의 소재는 뭐 공동체의 단체입니다. 단체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리동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운명동 소관 사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리동입니다. 계속되는 의료 활동에 노감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심의회 운명동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에게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동유시 중간 부분의 통합선거 관리 시스템 정비 요구는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설명드릴까요? 지금 우리 시가 이제 그 통합선거 관리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안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그 경기도 시군 합동평가, 공약사항, 인사항 이런 등의 자체 평가가 각각 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 성과를 내기 위해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거를 이제 각 부서가 목표를 설정해서 지표를 이제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달성도를 평가를 해서 성과 중심의 그 행정을 도입하고자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진행 과정들이 일반인들에게서 공개가 되는 건가요? 일반인 공개는 안 되고요. 내부에서는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보다가. 내부의 전산망에 대한 그 자체적인 그냥 정책 사안이나 그 행정의 진행도를 볼 수 있는 시스템 설계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회 하단에 국회의 정부부처 대외협력 활성화도 새롭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대협력관이라고 이제 그 지방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각급으로다가 채용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날 접수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 4월 29일 정도 아마 그 발표 일정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시가선택제 임의제 각급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인사이동에 따라서 지금 이미연 팀장께서 지금 이제 발령을 좀 받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대협력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국비 확보할 때 저희가 이제 그 가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대협력관을 채용하고 사무실은 지금 그 서울에 있는 얼전미술관 거기에 이제 기존에 이제 카페 그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기존에 이제 카페를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빈 공간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기를 이제 사무실로다가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정부 예산 확보가 이제 여러 지자체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 경력, 그 이제 중앙부처 내에서 실무 경력이 있는 분들을 이제 채용해서 이제 국가적인 어떤 예산을 지자체로 끌어오는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기존 그 중앙부처 혹은 또 도청,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된 공동 사업 또는 이렇게 맞추면 말고요. 저희가 이런 대외적인 어떤 실가를 통해서 저희가 국가 얻어낸 예산 같은 결과들을 좀 볼 수 있는 보고서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된 보고서는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경과 보고서 같은 거 지금까지 이천시가 중앙과 같이 협력해서 공모사업을 좀 이렇게 따온 그 좀 결과들을 좀 볼 수 있는
그 사업은 이제 별도로 이제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좀 그 이번에 추진되는 상황인만큼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중앙에서 추진되는 예산들 좀 많이 좀 따오셔갖고 이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예,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보상입니다. 이건 뭐 지금 김유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이 위치가 지금 어디예요? 저희가 사무실 하려고 하는 위치 주소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서울의 청와대 쪽에 있는데 팔간동이라고 예. 그 서울에 이제 얼쩌미술관이 있습니다. 기고 체납되어 있는 예. 거기 이제 사무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사무실을 청와대 옆에 있는 거죠? 네, 청와대 밑에 쪽에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그 별관 쪽에 있는데 팔간동이라고 얼쩌미술관이 기존에 있습니다. 뭐야 그 타 지역은 예전부터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국회 출입을 하면서 그 가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보면 근데 이천도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뭐 지금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미연 그 팀장님 잘 하시라고 믿고 또 많은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제 협력관으로 계시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어떤 이제 사실 계획이 좀 있으신 거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산이나 어떤 정책이나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으신 거죠? 그냥 무턱대고 가서 뭐 사무실에서 아무나 찾아가서 예산 달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즘에 이제 생활의 SOC 복합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공모 사업이 좀 많이 이제 그 정부 부처나 도급 단위에서 이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발빠르게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그 공모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파악해서 저희가 적극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규제가 많이 있는데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지역구 의원님, 국회의원님뿐만이 아니라 또 아시는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 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천시의 출향 인사 또 도 출향 인사들하고 이제 연계를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SOC가 좀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 인구 유입이 일단은 목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가 서울인데 지금 또 행정부는 또 세종시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인력이 충분한가요? 지금 이제 두 명 체계로다가 이제 운영을 해보고요. 그거는 이제 1년 성과를 따져보고 추후에 인원의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게 사실 우리 이명 팀장님이 가시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예전부터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기대가 커요. 왜냐면 이제 사실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이 다른 지역이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보면 많은 예산들을 토스를 해주셔요 지역으로. 그래서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은 또 사실 행정 이 지자체에서 또 그렇지 못한 것 이제 우리 국회의원님과 협업을 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많이 뒤늦어졌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기대가 저는 상당히 크고요. 좀 많은 지원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뭐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좀 적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비용이 지출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보충을 해서 좀 많은 지금 우리 현재 국회의원님과 협업과 또 세종에 있는 행정의 뭐 어떤 이제 새로운 정책들 많이 발굴해서 지금 뭐 노인복지나 뭐 아동 쪽에 내실에서 들어오는 국가보조금이 비율이 제일 크잖아요, 저희가.
그렇지 않은 어떤 SOC의 다른 이제 새로운 정책이 있어요. 그 정부 정책에 정부가 가고자 하는 정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하는 정책을 피면은 예산이 없죠, 거기. 그 정부에 비슷하게 색깔이 같은 이제 예를 들어 생각을 가져가는 정책 생각이 있다면 그 예산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고민해 주셔서 좀 많은 예산과 정책들 그리고 인천이 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산. 아, 저도 요 국회 정부 부처 대외협력에 대해서 지배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야? 사람만 2명 가서 지금 네 현재 두 명이 이제 근무를 해서 국회와 정부 부처 또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중요한 게 이제 그 공모 사업에 치중을 할 건데 정보 이제 수집을 해서 또 이제 시청의 실과소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 계획서를 잘 그 수립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공모에 응할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중앙 부처나 도 단위에 이제 그 저희가 또 건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가서 이제 설명도 해서 우리 그 건의사항이 관철되게끔 이런 거를 이제 주도적으로 할 생각인데. 그러면 부처를 찾아다니는 건가요? 네. 어쨌든 우리 이천시에도 그 소위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제 그 중앙부처에 있는 인적 자원이 있어요. 네트워킹 되는. 그래서 그런 인력도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7,440만 원이라는 거는 어떤 예산이에요, 이게? 요거는 이제 그 사무실을 새로 꾸며야 되는데 월정 미술관의 카페 자리를 그래서 이제 그 리모델링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무실에 필요한 이제 비품이 있습니다. 이제 뭐 자산 취득인 노트북, 뭐 텔레비전, 냉장고, 문서 세단기하고 이제 소파라든가 책상, 그 테이블 회의 테이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투자네요. 네네. 네. 사무실 이제 개소에 따른 이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가교 역할을 하려면요. 또 그 서울에서 움직여야 되고 또 빈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런 또 그 대외 이런 협력비 이런 것도 좀 마련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비뿐만 아니라. 네. 이상입니다. 그 저희 주민 참여 예산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또 1억이 또 진행이 됐어요. 네. 이게 많이 좀 부족한가요? 주민 참여 예산은 이제 아시다시피 각 읍면동당 15원씩 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 물론 이제 삼계동, 창전, 중포, 광거동은 이제 금액이 좀 다소 적은데요.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을 이제 확대하고자 했던 거고 또 읍면동장한테 권한도 많이 주면서 또 책임 행정을 부여하고자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안에서 이제 탄력적 행정을 위해서 긴급 유지 보수비를 따가 이제 본 예산에 1억을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예측치 못하는 사항에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1억 원을 증액을 이번에 특행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는 지금 지금 저희가 뭐 17억, 뭐 15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보통은 15억이 넘잖아요. 그 기존에 이제 저희가 또 1억을 더 드리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 시에서 집행하는 이제 사업도 있고 그 면단에서 사업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에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또 드리는 게 적정한지를 좀 고민이 돼요. 담당하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미련이 많이 이제 발생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속하게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탄력적으로다가 그 예산을 지원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긴급 유지보수비의 그 2억 원은 지원하는 것은 좀 사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 좀 드릴게요. 이제 주민 참여 예산 중에 갑자기 운영동에 좀 공모 사업 같은 거 좀 밑에 보니까 뭐 마을과 쪽에 공모 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드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 긴급 유지 보수비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민원이 생기면은 그때그때 이제 바로 이제 조치를 하면 좋은데 예산의 편성에 따라 보면 시기를 또 잃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마을가꾸기 사업은 이제 그 읍면동 중심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쉼터나 훈련 공간 같은 거를 이제 조성해고자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발굴하는 사업을 이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 지금 읍면동별로 금액이 좀 상이한데요. 이거 이제 내년도 본 예산에 또 일부 그 사업에 대해서 또 반영해서 마을 구비 사업을 그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좀 여쭤볼게요. 그 저희가 주민 이제 수원 사업을 참여 예산을 하다 보면 심의를 하잖아요. 그 심의를 뭐 혹시 담당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심의를?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제 그 조례상의 심의위원 뭐 읍면동 같은 경우에 10명 이내에 구성을 해서 했는데 다소 일부 읍면에서는 이제 그 목적에 좀 맞지 않게 약간 이제 별도로 이제 운영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일부 이제 그 이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이렇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김이 좀 너무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본래 취지대로다가 이렇게 골고루 사업이 분포나 뭐 이런 게 좀 안 되지 않냐 일본 이제 우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주민 참여 예산 공모도 올해 15일까지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사항을 더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담당자님이 이게 심의 한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힘이 이 면에서 면에 그 이제 어떤 한 그 한쪽으로도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간에다 놓고 이게 일반 보편적인 우리 면민들 시민분들한테 모두 골고루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또 보여지는 의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예산을 지금 면에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드리는 건 드리지만 선제될 거는 조금 시정할 건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린 거죠. 말씀을 네. 예, 그러니까 정확히 담당관님 알고 계시니까 저는 담당관님을 믿고 이게 시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 네. 말씀하신 사항 너를 이제 개선되도록 네.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거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지휘하겠습니다. 백사면에 그 거리 공간 조명 설치가 있어요. 2억 원으로 왔는데요. 이걸 마을마다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건가요? 백사면 현방리 면소대지에 하는 건데요. 엘리도 가로등 및 경관 조명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사면 전 지역을 다 하시는 거죠? 현방리요? 면소대지. 현방리나? 네. 잘하셨습니다. 주인님. 부가급의 주민자치 학습센터 운영에 보면 지금 회학 학습관 관리 인부인이 한 명이 더 늘은 거예요? 네네. 통서 관리 인부인이 되겠습니다. 아, 통서 관리 인부인이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빛과 함께하는 소통거리, 조선, 복화 2교에서 변전소까지가 지금 사업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떠한 내용이에요? 평강아파트 앞
보디 벽면을 개선해서 변전소 앞에 이미지와 어울리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합 2교에서 거기서 그 변전소까지 아니면 현광 아파트 앞에? 현광도 현광 아파트 앞으로 변해 요 벽면을 이용해서 이제 개선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쪽에 이제 복합을 해서 이미지를 좋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전년적으로 말이 바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벽화 그리는 경우. 근데 저희는 이, 보통 이 벽화 그리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업체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도장 면허 있는 업체를 그 계약에 따라서 그 금액이 크면 이탈도 볼 수 있고 그 5,500 이하면은 이제 수익 계약이 가능이기 때문에 2,000에서도 좀 그림을 그리는 활동에 있는 사람들이 한 두세 업체 정도는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두세 업체가 이제 번갈아 이제 고용돼서 이제 사용되고 이제 위탁해서 이제 벽화 그리고 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이 벽화의 선 예산들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좀 한 가지 좀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그 2015년도 중반 정도 때에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좀 와서 벽화를 그리는 작업들을 시행을 했었더라고요. 대학교 저희가 그 청담대학교 학생들이 있고 관광대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술에 좀 깊혀 있는 그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좀 인적 제한들을 좀 활용해서 그 적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 예산들을 좀 이렇게 같이 훈련을 통해 갖고 또 그 마을의 어떤 활성도를 좀 이렇게 변화시키는 작업들을 같이 병행하다 보면 이게 좀 어떤 새로운 인식에 좀 도움이 되는 사업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봉사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이제 아마 시도는 해보셨을까 혹시? 요즘이 아니라 전에 이제 몇 년 전에는 일부 뭐 요새 문제되는 그 신천지 에서 이제 사동교 벽면을 이제 벽화로다가 이렇게 그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지만 계약 방식에 의해서 이제 합당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그 보다 좋게 완벽한 그 시공을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보다는 이제 좀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좀 추진하는 상황으로 다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마을 바꾸기 사업에서 벽화 그리는 예산이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이제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우리 관내에 있는 인적 자원들. 근데 또 그런 인적 자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좀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또한도 좀 이렇게 그 지역의 토착, 이렇게 애착심을 좀 기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예산이 겸비되는 방안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면 너무나도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물론 업체를 선별해서 깔끔한 업무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간의 그 인적 지원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같이 모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적 자원 활용 관련해서도 저희가 한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이제 제 청년들과 좀 많이 소통을 하다 보면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그 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일정의 봉사 시간을 요구를 하는 학교의 교육 방식들이 또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인적 자원들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 이천시의 어떤 예산적인 감내 같은 것까지 겸비를 한다면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의원님. 마을 바꾸기에 다들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그 구간에 보면 362쪽에 빛과 함께하는 소통거리 조성 복화 2기에서 공전선에 가지고 이게 그 한 4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복화 2기에서 변전소 사거리까지 태양광 가로등하고 이제 LED 반딧불 조명, 그다음에 뭐 나무벽, 반딧불 정원 같은 거를 이제 했는데 4억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형광 아파트 앞. 그거는 형광 아파트는 이제 이해가 되겠는데 네. 소통의 거리는 이제 복화 2교에서 변전 4거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도로에 대한 확장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해놓고 거기다 하면은 글쎄 이게 좀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해놓고 보면 이제 어떻게 아 이래서 이걸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이걸 봐서는 전혀 이해가 좀 덜 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벽화 지금 2000시에 벽화 그려놓은 곳이 한 몇 군데나 되죠? 그죠? 저희가 뭐 파악은 안 해봤는데 지금 백사하고 이제 그 동지역 일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벽화가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일환으로다가 벽화 사업이 좀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또 되어 있죠. 네. 시작한 게 좀 꽤 된 데도 있고. 근데 네. 그 된 곳을 사원 관리 같은 경우에 어떤 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있나요? 사후 관리는 주로 이제 지금 벽화가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이 이제 그 교각 교량 밑에 옆면에 이제 되어 있는 데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유지 보수하는 데는 그렇게 비용이 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이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일부 이제 바깥쪽에 있는 거는 이제 다시 이제 벽화를 그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거의 좀 관리를 좀 한번 해놓으면 그냥 시일이 흘러도 거의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좀 노후화된 좀 지저분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뭐 도시기 의기를 하던 다른 부분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추후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뭐 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관리하는 방안도 저희가 또 검토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지저분한 곳은 그래 벽화 해놨는데 오래돼가지고 지저분하고 이러면 그래도 흉물이 되잖아요. 그런 데를 다시 한번 그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전체적으로 그 뭐냐 중리동 같은 경우는 마을 바퀴 사업에서 뭐 감성도로 중리단길 조성해서 8천만 원 한근에 뭐 마을에서 둘레길 조성해서 유료단 6,3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하는지 좀 이렇게 좀 시안이나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고동 같은 경우는 그 관고 저수지 밑에 그 마을을 이야기하는 건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전혀 내용을 이걸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그 계획서를 의원님들께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함께하는 이런 걸 좀 보여줘야 저희도 이쪽에는 이렇게 돼서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김하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원 위원님. 네, 저도 이거를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하시 위원님이 지금 살짝 이렇게 맞대기로 질의를 하셨어요. 저희 지역도 중리동의 감성도로 중리단길, 한근의 마을 둘레길. 혹시 우리 담당관님 이게 어느 동네인지 아세요? 어느 동네, 어느 길, 어느 둘레길인지 아세요? 감성도로는 이제 희집이 뒤편에서 네. 이제 초인복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의 마을 불내기 이런 이제 대포동이 되겠습니다. 아니, 가을로 가로가도 대포동이라고 해놨는데 현장 가보셨어요? 저는 현장은 못 봤습니다. 그냥 이게 올라온 그냥 문서상으로만 아, 대포동에서 올라온 거구나, 그 중류동에서 올라왔구나, 와서 또 그 담당 토목 담당이나 아니면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해주니까 아, 필요한 사업이니까는 이 세워줘야 되겠다 해서 올리신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마을 가꾸기 사업은 그 지난해 이제 9월 달에 이제 마을 가꾸기 사업에 이제 방침을 받은 후에 읍면동에 잠깐만요. 네, 죄송한데 제가 이제 그 질문 드리는 그 취지는 저쪽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이런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그 예산은 최소한 그 지역구 위원은 알아야 되지 않는가. 소통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소통이 전혀 안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솔직히 지금 원래 좀 빨리 했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3년 저 3년이지만 다른 읍면동 예산 올라오는 건 거의 이제 그 삭감 안 하고 거의 이렇게 실어주거든요. 또 그 제지역구 예산을 제가 살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것도 또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동료위원들이 보통 이제 타지역구 예산은 보통 모르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냥 뭐 어린이 알아서 그 지역구 위원하고 상의해서 올라왔더니 항상 그냥 보통 살려주는 것이 그냥 관행처럼 됐었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이걸 몰라요. 지금 제가 지금 10년 차지만 지금 담당관님께서 CGVD편이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CGVD편이면은 뭐 삼아식당이 있는 쪽 옛날에 한옥세포시 있는 쪽 그쪽 골목인가 보다 이렇게 어린다가서 지금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예산 7천만원 또 6,300만원 뭐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적에는 적어도 우리는 좀 알아야 되지 않는가. 지역구 위원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할 때 정해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또 이제 우리가 이거 다 이제 설명 끝나면 또 계속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여기면은 우리가 또 설득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그 담당하고 또 그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현장 다 답사를 해보고 이거 분명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이거 잘 모르시지만 이거 좀 설명도 해드리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보면은 물론 이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 우리 담당관님이 총 다 마스터를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의 본연의 임무가 이제 의결기관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본예산 1차, 2차, 3차에 걸친 이런 추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요식행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어떤 올라오면 의회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또 의결해주는 방망이만 쳐주는 이런 기관으로다가 전락시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돼서 물론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일방적으로 읍면동장이나 시장님이 건의 받아서 바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거, 또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이런 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된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도 우리 본연의 임무를 하려면 우리 고유의 또 그 임무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허튼 예산 없게끔 또 시민들이 정말 낸 세금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돋보기 심사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경우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는 우리를 그렇게 본 것과 같은 그런 처사로밖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지역구 건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 이거 뭐 이거 솔직한 얘기로 못 건드리지. 지역구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읍면동에서도 우리를 그냥
적자 사업, 또 의견은 봐도 되니까 우리가 그냥 낙관 역할을 해주는, 도장관 찍어주는, 의견만 해주는 이런 그걸로다가 우리를 보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충분히 물론 이제 담당관님도 설명을 하시지만 운명교포는 사실 아주 그 김일에게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은 읍면동에 토목담당도 있고 또 구면담당도 있고 부동담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평소에 지역구 연원하고 충분히 특히 예산에 관련된 거는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네. 죄송해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읍면동장께서 그 이제 사전에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로다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죄송해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읍면동장이 예산 그 계획 수립 전에 좀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저희가 또 별도로 읍면동장한테 다시 좀 그렇게 해주시고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서하관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추경 때는 거의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추경 때는 우리한테 그 사전 처리를 안 해. 추경에는 본 예산 때든가 우리 지역은 이제 한강 수계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떤 이제 약식으로 이제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거의 이렇게 딱 순서를 정해갖고 와. 그리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그 지역에 뭐 이장단 협의회장, 또 통장단 협의회장, 새마을 총회장, 지도자회장 이런 사람들, 주민자치회장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 있는 자리에서 순번 딱 정해놓고 우리 오라 그래요. 그럼 읍면동장하고 담당하고 순번 다 정해놨는데 어떻게 흔듭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적어도 우리 지역구 위원들 대우해주려는 얘기는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고유의 업무가 있잖아요. 특히 아무리 주민 참여 예산제가 도입이 돼서 좋은 취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의견 안 해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가 이거를 예산을 세워줬을 때 우리 의견을 해줬을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저희들하고는 그런 긴밀한 거는 또 아주 예민한 부분은 또 상의를 해야 되지 않는다. 배려해주고 대우해달라는 얘기는 안 돼요. 순번 다 정해놓고 와서 쌓일만 하나 하면 그게 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이제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읍면동장한테 사전에 이제 그 예산 성립 전에 그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다시 재차 공지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개인 방문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이제 설성면에 예, 지금 소방서 설성 지역 때 그 지문 예전에 그 표준 대입비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중간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아마 경기도에서 아마 그 건축비가 아마 19억 정도 예산이 잡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가 없어서 지금 이제 그거를 빨리 올려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세요. 토지 매입비가 저희가 한 6억 정도 소요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그 수정 예산에 포함해서 그 편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이번에 올라오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마을별 분리수거 시설 설치비 잡혔는데 오늘 어떤 내용이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그 분리수거 시설을 그 36개를 이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마을별로다가 고정식 이제 분리수거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재활용품, 뭐 폐건지지, 폐현관 등 음식물, 뭐 생활 쓰레기 등의 종합 수거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다 해서 쓰고 있지 않아요?
지금 다 있는 건 아니고 아파트 같은 데가 이제 많이 잘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일부 자연보락에는 그 개수도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마모 같은 게 상태가 그 불량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성 같은 경우는 마을과학 구비 사업 일환으로 다른 이제 벽화라든가 뭐 가로등 뭐 이런 사업이 아닌 그 쓰레기 배출 관련된 사업을 이제 신청했습니다. 요거는 한번 좀 자세히 검토 좀 바랄게요. 그래서 3억 6천 들어갖고 실수고 실수를 이렇게 과도하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